보니까 두 분이 서브 리시버 할때 되게 일관화된 패턴으로 계속 이용하시더라고요. 포핸드로 상대방이 서브를 좀 뜨게 줬으면 포핸드로 누르고, 상대방 서브 잘 들어가면 포핸드로 밀고. 입사, 해내. 어떻게 하냐면, 특히 왼쪽에서 서브 받을 때는 이 사람 정면,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이 왼쪽이 아니라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사람, 저 지금 받는 사람의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 쪽 있죠? 네. 백핸드로 칠 수 있게. 네. 일로 주면 기가 막히게 다음 공이 일로 옵니다. 여기. 네. 그래요? 네.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직접? 예.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보통 이 범위에 와요, 이 범위에. 그렇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일로 쳤다고 해서. 대신에 백으로 쳤을 때는 좀 달라지죠. 약간 이렇게 있는데 이쪽 정면인데 약간 백핸드, 그러니까 백핸드로 타고 할수 있게. 근데 보통 백핸드를 저희 어때요? 이게 쉽나요? 아니면 이게 쉽나요? 이게 쉽죠? 네. 이렇게 치는 게. 2번. 그래서 그 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느리죠. 그럼 나 가서 옆에 놓는 거야. 근데 밀면 누구 거야? 밀면 뒤에 사람 거. 그러니까 뒤에 사람 어떻게 서 있냐?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겠죠. 일로 드라이브 칠거 예상하고 오면서 끝나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 입장에서만 설명드릴게요. 네. 밀고 이 정도. 치고 붙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드라이브만 보는 거예요. 드라이브만. 그러니까 윤상이 형 들어가세요. 근데 이거 포핸드로 쳐요? 백핸드로 쳐요? 포핸드로 쳐보시겠어요? 일단 지금은. 네. 지금 왜냐면 좀 떴거든요? 떴으면 어떻게 있었냐면, 떴으면 공을 내가 세게 차고 할 생각보다는 그냥 넘겨준다. 실수한 거잖아, 저 형님이 지금. 실수했죠? 그럼 실수한 만큼 내가 뒤에서 그냥 건드려주면 되죠. 다시. 이런 끝낼 수 있죠, 이런 거는. 이건 제가 칠 때 좀 밀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쎄했던 거야, 내가 느끼기에. 오케이.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죠. 이렇게. 지금도 좀 불안하죠. 지금 불안하게 왔잖아요. 처음 첫 타구가 네. 자체가 이렇게 왔잖아요. 저를 잘 쳤죠.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네. 준비하고. 네. 그러면 제대로 온 공은 준비만 해놓으면 건들면 된다고, 지금처럼. 세게 막 칠 필요 없어요. 불안해도. 그쵸. 그렇죠. 오케이. 좋았어. 손맛이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이거 그냥 헤어핀 놔야 되구나. 그쵸. 헤어핀 나왔거나 넘겨주는 거야, 그거는. 끝내, 못 끝내, 그거는. 어차피. 그쵸. 형님이 지금도 자꾸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스윙이에요. 지금 나와요? 아, 스윙이? 그죠. 그니까 발 자체가 몸이 나오려고. 그리고 서 있어. 서서 그냥 치기만 해, 그냥. 오케이. 놔주고, 그렇지. 다시. 그래도 못 바꿨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힘 빼고. 그거를 보세요. 지금처럼 약하게 주면 내가 더 세게 칠 거 아니야. 약간 좀 밀리게 쳐야지. 오케이. 압박을 받게. 그렇지. 이렇게 쳐야 밀리지 내가.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거지. 일로 치려고 해도 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 더군다나 더 그렇죠. 일로는 더 못 치겠지. 센 공을 내가 잡아서 뺀다? 쉽지 않아요. 뺐을 때 그때 가서 치면 칠 수 있는 공만 치는 거죠? 그렇죠. 칠 수 있는 공만 치는 거죠. 그 범위를 넓혀가야죠, 그렇죠? 조금씩. 네. 까지 이어가는 것까지. 저도 세게 세게 칠 거 아니야, 계속. 이건 누가 준비를 안 지금도 형님이 미리 급한 거야. 공이 오기 전에 쳤다는 거는 내가 몸이 먼저 가거나 스윙이 먼저 내가 급한 거야, 지금. 천천히 기다리세요. 기다려. 그렇지. 이렇게 넘겨주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넘겨주면 돼. 오케이. 괜찮아. 좀만 더 세게 앞으로. 세게 보내세요. 땅. 그렇지. 이렇게 보내요. 이게 제일 베스트. 이게 제일 베스트. 한 번에 끝내는 게. 근데 코스가 이 정도, 왼쪽 이 정도. 왼쪽? 네. 처음부터 리시브 할 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이럴 때 미리 생각을 하세요. 아, 제 왼쪽 겨드랑이 노려야겠다. 네. 포핸드 잡고, 준비.
그렇지, 오케이. 얼마 간단해. 이건 쉽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빼도 갈 수 있는 거죠. 빼면 템포가 늦어지잖아, 내가. 이 순간 미리 이동하면 돼. 다시. 이렇게 빼는 순간 이동해. 헤어핀다. 가면 오케이, 돼. 오케이. 이제. 느리죠, 이건. 확실히. 여유 있네. 네.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쳐도 되고, 뒤에 사람 내 파트너가 포인트니까 양보해도 되고. 지금 형님이 자꾸 지금 세네 개 계속 때려, 열 개 때렸잖아, 계속 저한테.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라켓 세우고, 밀고, 지가 잡는 스타일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롱하겠지. 위축이 되겠죠. 아, 위축된다고? 네. 롱 놓거나 쇼트를 네. 놔도, 네. 하고 내가 달려들기보다는, 아. 뒤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그죠? 그럼 그 모션에서 어떻게 해요? 놓는 거야. 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라켓 딱 똑바로 해서.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은 이미 한번 템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거 언더를 칠 수밖에 없어. 그럼 응용실 잡는다고?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자, 네. 밀어보세요. 앞으로. 네. 밀어요? 네. 오케이. 어, 뭐야? 이제 이거를 내가 스윙 스피드를 올리고 좀 힘 전달을 확실히 하게 하고 반응을 빨리 키울수록 이제 이런 스윙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브 리시브를 하고 그 다음 동작에 한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게임 중간에 다 적용되는 거죠. 우와! 그죠? 이거는 형님이 약하게 준 거야. 지금 제가,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쳤냐면 제가 이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님이 자세를 더 낮춰주거나 더 뒤로 빠져줘야지. 내가 잘 못 쳤어. 약해 쳤으니까. 내가 잘 못 쳤잖아. 지금. 그게 잘 안 되네. 네. 확실하게 힘 전달 확실하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해. 형님 체인지 한번 자리 체인지. 형님만 받아보세요. 아씨 무서울 것 같은데. 세게 쳐보세요 드라이브. 예. 그러니까 이런 공이야. 아~ 형님 어때 여유 있죠. 여유 있죠. 네. 예. 네. 네. 치는 만한 공은 아니지만 이 하는 거 확실하게 힘 전달 해줘야지. 네. 이렇게 쳐주면 어때요? 좀 압박 느끼죠? 확실하게. 제대로 타구가 안 되죠. 일로 보내려고 해도 일로 못 보내고 여기밖에 못 보내죠. 이렇게 딱 오게. 다시. 최대한 쳐볼게요. 네, 세게 쳐보세요. 아, 그건 너무 떴다. 서브가 너무 떴다. 아, 근데 그래도. 그쵸, 이런 공도. 틀지도 못하겠네. 그쵸, 예. 네. 그니까 사이드로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냥 딱 정확하게 정면으로 줘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나 받으려고 뒤에. 그렇죠. 그럼 뒤에 사람도 템포가 좀 죽죠. 이렇게. 힘 빠지는 거예요. 뒤에 사람은 드라이브를 칠 줄 알고. 그럼 뭔가 그거죠. 서브 리시브부터 수가 뭔가 내가 딸리는 느낌.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이렇게 압박을 걸면. 그거 말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하다가 초반에 실수해도 그 1점은 단 실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25점까지 갈 때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팍팍 치다가 걸리잖아. 한두 개 걸리면 개의치 말고 그냥 상대방도 어떻게 했어요? 아, 쟤 치고 들어오네. 아, 서버 잘 넣어야겠다. 짧게 넣어야겠다. 그러다가 실수 한번 해주고 그렇게 되면 25점 내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니까 더 세게 좀 쳐주는 걸 해야 돼. 근데 두 명은 다 약간 드라이브 칠 때 밀어친다. 약간 이렇게 쭉 밀어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딱 정확히 힘있게 딱딱 꽂아줘야 다음 공도 좋게 오는 거.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